안녕하십니까.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꽤한 2, 3주 정도 만에 또 뵙는 것 같아요. 제가 사진예술이라고 하는 잡지에 김홍이와 작품 만들기라고 하는 포트폴리오 만들기 하는 코너를 1년여 지금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연재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사진예술에 직접 투고를 해서 김홍이와 작품 만들기에 사진을 내보고 싶다. 이렇게 하신 신혜영 작가님의 작품을 여러분과 함께 보면서 사진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작가들이 작품을 하면서 심오한 자신의 세계를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자기가 한 행위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내가 했어. 내가 찍었어. 그런데 내가 왜이 행위를 하고 있지 하는 걸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그것을 읽어내는 맥락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이 신혜영 작가가 저한테 사진예술로 사진을 보낼 때는 40장 정도의 사진을 보냈어요. 그중에 제가 13장을 선택을 해서 얘기를 만들어서 편집을 한 거죠. 물론 저처럼 편집 안할 수도 있어요. 다른 편집자는 다르게 편집할 수 있고 저는 이렇게 편집한 거예요. 여러분은 또 여러분 나름대로 편집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얘기를 흘러나가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또그 사람의 소양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이제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편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신혜영 작가가 대단히 이 영적 성숙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단순히 이미 사진으로서 이미지가 아니고 막 누드 사진을 찍었니, 뭐 흔들어 찍었니, 뭐 망사를 쓰고 찍었니, 어떻게 연사를 했니, 뭐또 찍은데 또 찍고 아니면 포토샵에서 얼굴 붙였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도대체 이 양반이 어떻게 자신과 조우하고 자신의 트라우마와 화해하고 온전한 자신으로 되돌아왔는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훨씬 이 사진을 설명하는 데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상 우리가 이제 옷을 벗는다 이거는 잘못하면 수치스러운 것일 수도 있잖아요. 또 특히 여성이 자신의 누드를 찍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여성은 자신의 누드를 통해서 자신과의 대화. 이 작품 제목이 나와의 대화거든요. 신혜영 작가가 자신과의 대화를 하는데 육체, 그죠? 그냥 벗은 몸은 네이키드라 그래요. 그냥 벗은 몸 네이키드라 그러고 이제 그것을 예술적 관점에서 재창조하면은 누드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어떤 형태라든지 옷을 벗는다는 것은 대단히 수치도 동반하는 거거든요. 용기 있는 행위죠. 또 하나는 옷을 벗는 행위가 특별히 이제 사당의 완성을 위해서 옷을 벗는 경우가 있잖아요. 특히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신혜영 작가의 출발점은 어딘가? 제가 이제 그걸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왜 옷을 벗었을까? 근데 신혜영 작가는 자기의 작가 노트를 보면 알수 있겠지만, 자신의 수치스러운 아니면 자신이 감추고 싶은 트라우마와 적극적으로 대적해서 싸우는 자신이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사람이 트라우마 없는 사람 없거든요. 그런 트라우마와 1대1로 대면해서 대적해서 싸우는, 그리고 자신의 트라우마와 화해해서 온전한 트라우마를 자신의 것으로 안고, 그냥, 진정한 한 개인, 도도한 한 개인으로 독립된 개체로 설수 있는 자신을 보여주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우선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사진은요, 첫 번째 사진부터 여러 편의 사진들이 있는데, 보시면, 망사를 쓰고 있어요. 등짝 같은 데 보면 무슨 이제 상처 흔적이나 이런 게 보인다, 그죠? 망사를 쓰고 있는 자신. 대단히 폐쇄적이고, 또 애매모호한 그런 상태의 자신이 드러나고 있어요. 물론, 여성의 몸이기 때문에 대단히 아름다움도 추구가 되죠. 그렇지만 이제 드러내고 싶지 않은 자신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장면들이에요. 그죠? 드러내고 싶은 욕망과, 드러내고 싶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자신과 조우하는 거는 용기죠. 그 용기와 그것을 거부하는 또 다른 자신과의 이제 애타는 싸움 같은 것을 이렇게 몸부림 같은 것을 저는 여기서 이제 보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르게 볼수 있어요. 제가 보는 식으로 여러분도 보아라 이런 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이 작품을 이해하고 이 작품을 그렇게 해석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관점을 가지고 나름대로 그것을 해석해내는 그런 힘이 있다면 좋겠죠. 그러면 자신의 사진을 객관적으로 볼수 있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좀더 용기 있게 자신과 타협하고 화해해 가는 과정 중에 조금씩 조금씩 배세성에서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는, 그죠? 자신과 타협하는, 또 자신과 화해하는 과정이 드러나고, 요 사진을 보시면은 이분이 이제 그 불치병을 앓고 있는 그것이 이제 자신의 트라우마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머리카락이 안 보여요. 머리에 보면, 그죠? 머리에 머리카락이 안 보이는 게, 이분 혹시 머리카락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할수 있는 어떤 힌트 같은 걸 저한테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다안 보이고 싶은 거 있잖아요. 우리 다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것도 있지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게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사실은 한쪽 눈이 안 보입니다. 사진가가 한쪽 눈이 안 보인다는 것은 얼마나 치명적인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아는 친구들은 제가 어릴 때 친구들하고 제가 50이 넘어서 이제 그거를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 막뭐 어떤 이야기할 기회가 되면 말을 해서 사람들이 몇 사람 알고 있는 거지. 저도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게 어릴 때 되게 트라우마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 나이가 되어서 뭐 이제 그게 트라우마가 아니고 뭐팔 하나 없거나 눈 하나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썩그 트라우마나 뭔가로 자신에게 상처 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지금은 들죠. 나다 극복된 상태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힌트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자, 잘 보십시오. 옆 사진이 아름다운 자신의 몸을 드러내지 못하는 자신. 그리고 드러내려는 자신과 드러낼 수 없는 자신의 이제 다툼, 그죠? 그러면서 용기를 내어서 조금씩 조금씩 자신을 벗겨나가는 과정. 그런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자신의 약점, 이제 머리가 없다든지 하는 약점도 드러내어서 스스로 밝힐 정도의 용기를 가지고 진짜 참 자신과 대면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야, 내가 이거 사실 고백해서 뭐내 인생이 달라지겠어? 남들에게 우선거리는 되지 않겠어? 하는 그런 고민들이 또 있거든요.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옛날에 이제 그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하나님을 진정한 하나님과 신성을 공유하게 되거나 깨달은 사람이 되기 직전에 일어나는 변화들인데 그 변화가 어떤 것이냐 그러면 수많은 마귀들이 악마들이 나타나서 유혹을 합니다. 저기 부처님 보고 그걸 공부해서 뭐 하겠니? 도쳐서 뭐 하겠니? 이 세상에 최고의 왕이 되는 자리를 내가 주겠노라. 그러니까 그거 하지, 뭐 이런 거 하지 마. 뭐 이런 걸 하거든요. 그런 고뇌와 고민이 이제 저는 이 사진 속에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거거든요. 아니, 이 사진이 이제 뭐 어떻게 찍었어? 뭐 특이하게 찍었네. 물속에 들어간 거야? 아니면 연기를 뿌린 거야? 뭐 이렇게 뭐 다양한 얘기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표현하기 위한 작가의 노력. 그리고 그 심정, 그죠? 그러니까 참다운 자신과 만나기 직전에 일어나는 갈등, 이런 것들이 너무 잘 표현되어 있다. 보십시오. 엉키고 설켜 있는, 그죠? 육체의 반은 보이고 육체의 반은 얽히고 설켜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욕망과 그런 용기와 드러내면 안 되는 그 수치스러움에 대한 그 갈등, 그죠? 그런 것들이 지금 뭐그 엄청나게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장면이 저는 이 장면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클라이막스다, 이게. 그죠? 이게 클라이막스다. 예수께서 광야에 나가가지고 40일 동안 기도할 때에, 그때도 이제 그 신성을 만나고, 이제 신이, 우리가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중에 짐승과 같은 것이 있고 또 신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 신성과 접하려고 하는 그 극적인 순간에 또 사탄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가 정말 신의 아들이라면 이 돌로 빵을 만들어 보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 이제 신성으로 돌아가는 예수의 대답이 뭐냐 그러면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는 그 대답이 정말 훌륭한 대답이거든요. 이제 이 갈등을 겪고 일어나는 일이 보십시오. 그죠? 그렇게 제가 이 사진을 편집해 봤다는 겁니다. 40장 정도의 사진을 가지고 있는 순서로 제가 만들어 본 거예요. 여러분은 다르게 편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다른 순서를 정할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해본 거예요. 근데 이 작가도 무작위로 사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작가도 뭔가는 있지만 이걸 어떻게 풀어 나갈지 몰랐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알고 있었지만 저한테 막 그냥 던져준 것일 수도 있고요. 예, 그렇죠. 그런 것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여기서 자신의 참다운 나, 그리고 상처, 트라우마 이런 것 자체도 나구나 하는 것을 확연하게 깨닫는 그런 과정이 이 사진에 드러난다. 뭐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본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이 사진에 보면 이게 상처잖아요. 상처 이제 실로 이제 바늘로 깨면 그 상처가 있는 것 자신 자체가 상처 있는 그 자체, 상처 자체가 자신이야 하는 영적 성숙 같은 걸 이루거든요. 이게 대단한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렇게 돌아와야 되잖아요. 산에서 도가 텄어요. 그러면 저작거리로 와야 될거 아닙니까? 그게 자신의 트라우마의 근원이었던 육신으로의 다시 회귀하는, 다시 돌아와 있는, 그죠? 자기의 상처를 그대로 안고 그걸 다 포용해내는 이제 신혜영 작가, 자기 스스로를 다시 만나게 되는 이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편집이나 이런 사진이 되게 재밌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진을 해보시면 하기는 무지무지해요. 뭔가를 하는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엮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고 엮은 것이 자기의 내면을 투사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신이 안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회가 되면 사진 예술에 저희 김홍이가 작품 만들기 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제가 1년 넘게 연재를 했으니까 거기에 이제 메일 주소가 되게 나와 있어요. 글로 보내주시면 여러분 사진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같이 분석해보고 같이 또 성장하는 그런 과정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누드가 예쁘니 안 예쁘니 이런 차원을 넘어선 얘기예요. 누드 사진이 뭐 어떻게 용기가 있니 아니니 이런 게 아니고요. 대단히 한 작가의 영적 성숙해가는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제공해 주신 신혜영 작가 덕분에 보게 되었다. 참 거룩한 시간이고 좋은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에 여러분들께도 좋은 작품이 소개되고 함께 공부할 시간이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홍이와 함께, 이건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